성공 컨설턴트 이남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누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넌센스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압구정도 로데오 거리 한 골목에요. 가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게에는요, 간판이 왕창 세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게는요, 몽땅 세일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요, 이상하게도 첫 번째와 세 번째 점포는 외면하고 두 번째 점포로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두 번째 점포 간판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길래 그리고 갈까요? 여러분, 강의 앞서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말미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넌센스 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하셨죠? 두 번째 가게에는 바로 입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썰렁하시다고요? 입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 요즘 어딜 가나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강의장에 가나 기업체에 가나 이럴 때일수록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허리띠는 동여 매고 대신 여러분이 풀어놓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띠는요, 푸셔야 됩니다. 바로 머리띠입니다. 즉, 두뇌는 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육신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두뇌를 풀어 머리를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머리를 돌리는 것을 짱구를 돌린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짱구를 돌리는 일은요,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것은 어느 누구라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육신이 피곤하다는 말은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두뇌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면 사실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CEO를 만나서 소주를 하면서 세상 돌아간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CEO는 저랑 소주를 하면서 만남 내내 저에게 내 힘들다, 내 힘들다를 연신 말씀드리면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CEO만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기업이 일하면 한때 잘나가던 회사라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라는 그 CEO의 소리가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힘들다라는 소리를 재미삼아서 거꾸로 읽어보았습니다. 거꾸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들 힘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 힘들다 거꾸로 읽어보면요, 다들 힘내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저는 이런 것을 영어로 turn and widen이라고 합니다. turn and widen. 바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확장시키라는 뜻입니다. 바로 관점을 바꾸면 다른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이야기입니다. 상하이에서 신설한 내부 순환도로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요, 1톤 이상 화물차가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된 지 한 달 만에 일본 업체가 0.9톤짜리 화물차를 내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철저한 사전조사와 적시에 제품을 내놓은 기술력이 결합된 것이죠. 사실은 간단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 본 것이죠. 자, 우리가 즐겨 먹는 컵라면은요,
약 30여 년 전 일본의 한 식품 회사의 창업자가 발명해냈습니다. 이 창업자는 라면을 수출하러 영국에 갔습니다. 수출 상담차 얘기를 하던 중 상대 파트너인 영국인이 너무 바빠서 라면을 쪼개서 컵에 넣고 그냥 뜨뜻한 물을 부어서 대충 저 먹는 걸 보고 착안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 해 동안 팔리는 컵 라면은요, 무려 수십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마라.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바로 마스터 전기의 창업주 마스터 고노스케 회장이 생전에 늘 강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리띠를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운동이 바로 있는데 바로 아이디어 근육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리띠를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 근육 만들기, 이름하여 아이디어 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업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몸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쓰지 않는 근육, 바로 머리, 아이디어 웨어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